네, 그렇습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전 시리즈. 자, 2부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상대가 1번이요. 이번에 우리 초콜릿님을 공격했습니다. 그것도 드래곤으로 말이죠. 자,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라서 저 너무 놀라운데요. 여기를 드래곤으로 들어왔어요. 바바킹도 없이요. 자,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드래곤으로 길 정리하고, 이제 뻔하죠? 이거 대공포를 그 번개 두 방에 지진 한 방으로 없애버리고 드래곤으로 어떻게 길 정리해서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자,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상황. 제 예상과는 약간 다르게 정리를 했고요. 뒷정리. 자, 딱 독슬포탑이 발동했어요. 자, 독슬포탑 발동했는데 이대로 드래곤으로 들어갑니까? 자, 벌룬. 자, 신속과 분노 들어갔습니다. 설마. 워든 스킬. 자, 다행히 분노마법 제대로 못 썼어요. 말도 안 돼, 이게 될 리가 없어. 신속. 드래곤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돼요, 진짜. 와, 드래곤으로 이별을, 11월 풀방타를. 와, 아초킨 남겨놓은 거 봐. 혹시 무슨 일 있어, 아초킨으로. 아니, 일별은 할 수 있어요. 드래곤으로 일별은 가능한데 이별은 진짜 생각도 못했거든요. 야,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11월 풀방타를요, 드래곤으로요 이별을 했습니다. 우리 다른 조합 쓸 필요 있나요? 이러면 다시 우리 7월 8월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이제 배치 때문일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우리가 침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치 때문일 수 있어요. 상대방이 배치를 잘 읽고 여기 두 개 부수고 그 다음에 길 정리하고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벌룬까지 있으니까 마을에 가는 어떻게 도모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간 거고, 분노마법을 잘못 썼는데 중앙에 딱 마을에 간으로 갈 수 있는 위치에다가 중앙에다 썼거든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심리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진짜 너무 대단한 공격이었어요. 좀 말이 안 됐어요. 자, 진짜 와, 이게 가능해?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공격인데요. 네, 일단 뭐 이거 부순 것까지 제가 딱 부수고 났을 때 막상 공중공격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애들이 누가 있나, 특히 이제 드래곤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애들이 여기 아처타워 3개, 그 다음에 대형 석봉인데요. 드래곤들은 어느정도 몸빵도 되고 6레벨이기 때문에 길 정리가 쉽게 됐었던 거고요. 특히 이제 독수리 포탑을 그냥 무시하고 들어갔죠. 네, 저는 처음에 이거 들어가길래 그러면 독수리 포탑이 발동되지 않을 정도로만 드래곤을 넣어서 길 정리를 하고 나머지 드래곤으로 가운데를 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보지 마시겠지만 그냥 막 들어간 거죠. 대략 펼치면 길 정리 되니까. 네, 그리고 중앙으로 약 대여섯 개 정도가 가게끔 마련이 되고요. 여기서 워든 스킬. 워든 스킬도 그렇게 막 잘 들어간 건 아니야. 분노마법도 그렇게 깔끔하지 않았고요. 진짜 놀랍네요. 여기서 이게 이별이 나다니, 진짜.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정말. 야, 대단합니다. 진짜 엄청난 공격이었어요. 네, 초콜릿님을 상대로 했던 상대방의 드래곤 대단합니다. 11호 풀방타를 상대로
드래곤으로 이별을 낼 수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버리는 이런 공격이 상대방에게 나온 겁니다. 상대방이 진짜 우리의 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 음악을 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같은 11홀로서 드래곤을 쓰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 드래곤 너무 그거는 성의 없는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별은 안 되고 그냥 뭐 무조건 1별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로 이별을 해내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좀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상대방의 드래곤 공격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대 1번은 어떻게 잡는가. 네, 11홀 풀방타에 대해서 이번에는 광부가 나왔습니다. 자, 자 드래곤만 봐도 너무 놀라운데 이번 광부. 자, 이번 클렌저는 뭔가 이상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 니콜키드만님께서는 광볼러, 네, 광볼러 조합으로 왔습니다. 퀸일 광볼러가 되겠네요. 자,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11월 풀방타들 신들의 전쟁. 네, 모든 것이 풀업인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자, 여기서 분노마법 집어넣어서 꽤 데미지가 셌는데도 불구하고 네, 퀸일이 잘 정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길 정리를 하는군요. 광부로 길 정리. 놀랍습니다. 저 광부로 길 정리가 들어갑니다. 회복마법 버텨주나요? 버텨주네요. 놀랍게도. 자, 그 다음에 중앙으로 볼러입니다. 와, 퀸일로 길 정리, 그리고 광부로 길 정리, 그 다음에 이동마법 뿌려놓고 볼러. 자, 분노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초킨이 죽은 건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워든 스킬 또 한 번의 분노마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제마법까지 있습니다. 자, 마을에 간! 얼려주고요. 아초킨 잡고요. 이별! 대단합니다. 자, 복제가 아니라 얼음마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봤어요. 자, 얼음마법까지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드래곤을 사랑한 상대방에게 확실한 공격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니콜 키드만님의 공격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일단 여기서 아초킨을 이용한 길 정리 너무 좋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에서 광부를 통해서 들어간 것도 너무너무 좋았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 부수고 볼러 들어갔을 때 이미 게임 끝난 거고요. 사실 여기서, 네, 여기서 치유사들이 아초킨만 해줬어도 아마 이게 더 좋은 결과를 냈을 거예요. 이별보다 더 좋은 결과, 그런 결과를 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초킨 퀸일러만 살아있었다면. 네, 퀸일러가 좀 아쉽게 운이 없게 죽어서 이별밖에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니콜 키드만님의 공격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야, 이 상대방은 드래곤을 쓰는데 우리는 드래곤을 쓴 상대방을 응징하기 위해서 광볼러를 갖고 오는, 네, 요런 모습들 너무 좋았던 것 같네요. 네,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네, 니콜 키드와님의 광볼러. 네, 요거 한번 써보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광부를 이렇게 뒤정리하고요, 중앙으로 네 이렇게 들어가니까 막을 수가 없네요. 네, 너무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네, 광볼러 니콜 키드와님의 공격이었습니다. 네, 이번 클렌저는 정말 상위권 대격전의 시대였습니다.